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명사와 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품사 8개들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필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명사입니다. 즉 우리가 명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사람이나 사물인데 그 단어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명칭의 명사를 얘기할 수가 없으면 대부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할 때도 뭐 읽는 것, 쓰는 것, 또는 뭐 보는 것, 이렇게 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동사 단어와 것하고 합쳐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은 우리가 그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돼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우리가 명사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총 다섯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다섯 가지로 이제 나눠요. 자, 일단 가장 큰 덩어리로 얘기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건데,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하는 것을 굳이 우리나라 말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뭐든지 마음먹으면 다 셀 수 있게 돼버려요. 뭐든지.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말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방식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전마들 나라의 언어 꼬라지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아 전마들은 저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좀 내려놓고 그래 너희는 어떤 글로 그래 그따구로 언어를 쓰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가져야 됩니다. 자 갑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보통 우리가 단수 표현일 때하고 복수 표현일 때의 어떤 표현 자체가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셀 수 있는 명사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결국은 단수라는 개념하고 복수라는 개념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 단어 하나를 갖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책 하면 책이라고 해도 되는데, 복수로 얘기할 때는 무조건 해석할 때 들자가 들어가요. 책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고, 그러면 영어에서는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은 앞에다가 어나 언을 붙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어가 있고 언이 있느냐, 여기에서 지금 그 추가적인 단어 표현이 지금 없어서 내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어를 쓸 때하고 언을 쓸 때의 차이점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단어에, 이게 명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앞에 나와 있는 이 철자가 A나 E나 I나 O나 U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언을 쓴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만약에 소리 개념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아, 에, 이, 오, 우, 어로 발음이 될 때, 그럴 때는 전부 다 언을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사과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사과는 보통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사과 앞에다가 그러면은 언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여기에 애플의 A가 A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과는 사과인데 만약에 큰 사과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빅 애플이라는 말을 넣게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언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왜? 바로 앞에 있는 B라는 단어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기 때문에, 자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는 만약에 빅애플이라고 말을 써버리게 되면은 요럴 때는 언이 아니라 어를 쓰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도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얘는 어를 씁니까 언을 씁니까? 앞에다가 어를 쓰겠죠. 왜냐하면 비가 자음이니까 얘는 어가 들어가겠지. 근데 만약에 흥미로운 책이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interesting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어를 씁니까? 언을 씁니까? 이번에는 언을 쓰겠죠. 왜냐하면 여기 I가 E로 발음되니까. 그거부터가 일단 셀 수 있는 명사를 확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작점이니까, 지금 내가 요거 설명하는 거는 자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기초공사가 아직 안 된 친구들은 영상 찍어서 다시 보내줄 거니까 다시 봐야 됩니다. 나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서 보셔야 되고요.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은
단수일 때는 어나 언을 붙이고 복수일 때는 복수형으로 쓴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수형도 마찬가지로 규칙형이 있고 불규칙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규칙형일 때는 대체적으로 누가 많이 들어가냐면은 S나 ES가 많이 들어가고, 불규칙은 말 그대로 불규칙이기 때문에 S나 ES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외워야 돼요. 무조건. 불규칙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자, 그러면은 셀수 있는 명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보통 명사하고 집합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 동사로 가보자. 동사는 총세 가지 종류가 있어. 뭐랑 뭐랑 뭐가 있어? 비동사, 일반 동사, 하나 더. 조동사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흔하디 흔한 동사의 종류가 무슨 동사입니까? 일반 동사죠. 그걸 명사로 넘어오게 되면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통 명사, 즉 일반 명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일반적인 흔한 겁니다. 사람이나 사물, 동물을 나타내는 명사들을 흔히 말해서 보통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집합명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인 집합을 나타내는 것임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 집합명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패밀리 하나만 딱 얘기해 봅시다. 패밀리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둘다 됩니다. 둘 다. 패밀리를 하나의 어떤 단위를 하나의 패밀리 가구라고 얘기를 할 때는 단수가 맞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수가 당연히 둘 이상이겠죠. 물론 1인 가구도 요즘 많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둘 이상의, 즉 엄마, 아빠, 뭐 아들, 딸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틀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복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패밀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건 뭐라고 대답할래요? 쉽게 생각해. 아까 내가 처음에 단수 설명할 때와 복수 설명할 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패밀리가 단수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어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패밀리를 그냥 쓰거나 아니면 패밀리를 S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때는 복수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팀, 그룹, 밴드, 클럽 이런 것들도 집합을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즉 단수, 아니 뭐라고, 단수 복수가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보통 명사, 집합 명사고, 그다음 두 번째, 셀수 없는 명사는 명사 앞에다가 어나 언을 붙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복수형으로도 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즉 어떤 단어인지는 몰라도 어나 언이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수형으로 쓸수 없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뭐가 있냐면요,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유명사는 말 그대로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흔한 게 아니죠. 전 세계, 즉 지구 안에서 서울은 몇 개? 한 개. 얘를 굳이 두 개, 세 개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누가 이지훈 같은 애들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어딘가 찾아보면 서울이라는 어떤 지명이 있지 않을까요? 없습니다. 선생님, 찾아보셨어요? 없대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럼 다른 얘기로 가볼게요. 고유명사를 얘기할 때는 어떤 지명을 얘기할 때도 고유명사지만은 사람 이름 얘기할 때도 고유명사입니다. 자, 없는 애 하나 끄집어내자. 이윤영이라는 이름도 고유명사입니다. 맞죠? 하지만 전 세계의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자. 우리나라의 이윤영은 제한 명입니까? 많습니까? 많죠. 그럼 선생님 셀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하지만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 저렇게 생긴 이윤영은 제밖에 없다고. 아시겠죠? 그럼 또 우리 이지훈이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선생님 어딘가에 쌍둥이가 있지 않을까요? 출생의 비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네. 그러면은 진짜 막장 드라마가 돼버립니다. 갑자기. 아니,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하면서 윤영아 사실은 말이다,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은 이름을 가진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고유명사는 전부 다셀수 없는 명사로 얘기하고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쓴다 하는 거.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첫 글자 대문자로 써야 되는 경우 세 가지. 첫 번째 고유명사, 두 번째 I, 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장 시작에 첫 글자 대문자.
그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그 개념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상명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여기 단어들 중에서 평화라고 하는 peace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화라는 게 눈에 보이는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안 보이죠. 그냥 분위기 상에서 봤을 때 그냥 하하하하 웃고 막 랄랄랄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평화롭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밤 분위기가 만약에 랄랄랄라 하하하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은 수민이 입장 수민이 둘이지. 차수민이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를 보고 아 평화롭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최지원이 입장에서는 이 밤 돌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뭔가 돌았다가 됐든 평화롭다가 됐든 그냥 분위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딱 눈에 보이는 물건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선생님 저 오늘요 평화 3개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러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러브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은 보이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지원이를 좋아하는 어떤 남학생이 있어. 근데 그 남학생을 최지원이도 좋아해. 그래서 이 남학생이 최지원이한테 가가지고 장미꽃 하나를 딱 주면서 우리 사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 최지원 눈에 하트가 뿅뿅뿅 되면서 그래 좋아 이렇게 됐어. 갑자기 사랑하는 물건이 튀어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의 징표는 있을 수 있고 사랑의 표현도 있고 사랑의 분위기도 나올 수 있지만은 사랑이란 물건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 아시겠죠? 그럼 또 우리 이지훈이 방식의 질문을 이렇게 얘기하면 쌤 제 친구 중에 김사랑이라고 있는데요. 이름이야 이름. 그건 고유명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kindness란 단어 뜻 적으세요. 친절. honesty 정직. help는 여기서 명사로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돕다의 명사가 뭐겠냐? 이런 명사 표현도 안 되고 우연히 도움. 그 다음에 advice 뜻이 뭐예요? 충원? 충원이 아니고 충고죠. 아 충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충고, 조언이죠. 조언? 그 다음 information 뜻이 뭡니까? 적으세요. 정보. 그럼 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니? 선생님, 정보는 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알아가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원에 처음 발을 디뎠던 차수민이가 있다 칩시다. 그럼 차수민이가 샌마스터라고 하는 학원이 있다라는 거를 안 게 첫 번째 정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무슨 과목 가르치냐는 걸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두 번째 정보죠. 근데 딱 들어왔어. 근데 3층인 걸 알았으니까 세 번째 정보지. 네 번째 딱 되니까 누가 앞에서 어서 와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다섯 번째 정보. 그 다음에 3층은 여기 있고 4층은 여기 있고 과학실은 어디 있고 영어실은 어디 있고 뭐 다른 교실도 어떻게 생겼고 화장실은 여기 있고 간데 그걸 일일이 다 알아가는 것 자체가 정보가 따르르르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머님이 가셔서 수민아 네 학원에 정보가 몇 개 있는지 확인했어? 그럼 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뭐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못 해요. 그럼 또 우리 이지훈이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선생님 마음만 먹어 제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정보가 몇 개 있는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는 잘 없습니다. 사람이 미쳤다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보도 셀 수 없는 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물질 명사. 일정한 형태가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단! 하나 적으세요. 규격화가 되면 규격화가 되면 단위를 넣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뭐가 가능하다? 단복수가 가능하다. 요거 뒤편에 나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를 뭔가 표현할 때에 규격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빵을 어쨌든 우리는 항상 밀가루로 만듭니다. 하지만 빵은 나중에 어떻게 나와요? 잘라서 나오죠. 맞죠? 덩어리 땅땅땅 떼가지고 거기다 데코레이션 붙여가지고 뭐 저 우리 그 저 어느 빵집이야 저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나 저 퀸즈 크라운이 이런 데 가면은
빵이 뭐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원래 만들 때는 큰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거기에다가 떼서 모양 만들어서 그다음 그다음 크림을 쳐넣든 딸기를 쳐넣든 그래가지고 뭔가 데코레이션을 예쁘게 만들었는 거야. 그렇게 규격을 정해놓으면 셀 수 있을지는 몰라도 덩어리 자체로는 세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단어 체크해 봅시다. 물은 어차피 아니까 됐고 T는 뭡니까? 차. 나 혼자 아니야? 자, 브레드는 뭐죠? 빵. 빵. 라이스는 뭐예요? 쌀이죠. 쌀. 이거 쌀이에요. 밥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페이퍼는 뭐예요? 종이. 그 다음에 레인은 뭐예요? 비. 당연히 비는 쓸 수 없는 게 없겠죠. 비를 만약에 쓸 수 있는 명사였으면 내일 아침에 강우량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내일 아침에 강우수는 할 겁니다. 강우수는 358,588 방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와, 그 계산하는데 미치겠다. 그죠? 모래. 그 모래도 그런 말 잘했다. 모래도 그런 거예요. 해운대 앞바다는 지금 3조 8,500억 개의 모래가 있습니다. 모래 많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저 모래예요. 아, 이거 뜻이 모래라고요? 아, 미리 앞서갔죠. 네. 그래서 모래 알갱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유명사, 추상명사, 물질명사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것들은 앞에 어나 언도 안 붙고 뒤에 명사 복수형 저 복수형 S나 ES도 안 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뭐 다 얘기해가지고 뭐 첫 글자씩 떼가지고 이제 보통 외우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뒤에 볼게요. 팁 요거 별표치입니다. 자, furniture, money, clothing, luggage와 같이 종류 전체를 대표하는 명사도 셀 수 없지만은 각 종류에 속하는 명사는 셀 수 있다. 자, 이 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라고 얘기하는 거, 퍼니처는 왜 셀 수 없느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집에 책상이 없으면 공부를 못합니까? 아니죠. 바닥에 삽니다. 바닥에 사겠죠. 아니면 상이 있겠죠. 아니면 식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제한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럼 두 번째, 장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옷을 보관 뭐 합니까? 아니죠. 장롱의 역할은 굳이 뭐 이렇게 생겨가 문짝 열고 이것도 되지만은 그냥 옆에다가 이렇게 함처럼 해가지고 뚱뚱뚱 놓는 것도 장롱의 역할이에요. 그럼 제한이 없잖아요,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퍼니처는 셀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가구에 속하는 것들, 예를 들어 테이블, 그 다음에 데스크, 체어,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걸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머니. 제일 말 많은 거죠, 머니.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머니는 돈이야. 근데 돈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그거를 생각해. 동전. 그거는 각 나라들마다 만들어 놓은 돈이라는 그 돈의 어떤 단위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원, 미국은 달러, 영국은 파운드, 중국은 위안, 일본은 무게. N. 맞아요. N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돈의 원래 궁극적인 목적은 무슨 수단입니까? 돈은 뭐 하기 위한 수단이죠? 거래. 그렇죠. 거래. 정확하게 말하면 교환의 수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얘기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자, 옛날 옛날에는 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거 엄청 옛날에 동화에서 봤는데 쌀이랑 막 교환하고 그렇죠. 가진 거랑 교환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 옛날에 쌀 농사를 많이 하는 채민이네와 고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육점집 주인인 민선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포도를 많이 만들어내는 지원이가 있거든요. 왜 전 없어요? 수민이 하나 필요해. 그 다음 브랜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사과 농사를 짓는 차수민이가 있어요. 이수민도 해주세요. 알았어요. 넣어줄게요. 아유 참. 단어예요. 그 다음에 뭐 집어넣지?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귤농사. 아, 복숭아. 뭐 죄다 과일이요.
보리 농사를 하는 이수민이가 있다 칩시다. 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보리 농사하지 말고 옷! 옷 만드는 이수민이가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한 팀만 딱 끄잡아낼게요. 쌀 농사를 하는 채민이네가 옷이 필요해서 이수민이네로 가는 거야. 근데 이수민이가 방금 신상으로 뭐를 만들었냐면요. 예쁜 한복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채민이네가 수민이네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여기 한복 참 예쁘네요. 이거 하나 사갈게요. 얼마문데요? 이렇게 물어봐. 요즘으로 치면 당연히 뭐 몇만원, 몇십만원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채민이네가 쌀 농사인 걸 아니까 그럼 뭐예요? 아유 이거 한복 줄 테니까 그럼 쌀 한 다섯 가마니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쌀 다섯 가마니가 뭡니까? 돈이죠. 예. 그럼 한복 이것도 돈이에요. 둘이가 서로 뭐 한다는 거야? 교환을 하는 거야. 근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돈이 지금 쌀하고 지금 한복이 들어갔지. 얘네 입장에서는. 자, 다시 가볼게요. 고깃집을 운영하는 민선이네가 사과를 먹고 싶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과를 먹고 싶어서 사과 한 상자가 필요해가지고 차수민이네로 갔어. 그래서 사과가 엄청 잘 익은 게 뜬 나온 게 또 신상이야. 그랬는데 민선이네가 사과 한 상자 줘유 하니까 민선이네가 고깃집을 하니까 그러면은 고기 한 다섯 근 줘유. 그럼 고기 다섯 근하고 사과 한 상자가 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화폐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무슨 교환을 해요? 물건과 물건끼리 교환은 물물교환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물교환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못 써요. 너?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 안 맞잖아요. 한정. 급이. 금 말고. 한번 생각해봐. 쌀 사고 다섯.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원하는 게 없으면 못 써요. 아니에요. 아, 좀. 그런 것도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쌀 다섯 가마니를 옮겨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참고로 쌀 다섯 가마니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왜 보통 그 마트에 가면 쌀 한 20kg짜리 있잖아요. 그거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 들고 가려면 뭘 들고 가야 돼? 그 당시에는 들어서 가야 되고 들고 가든지 지게 실어서 가든지 아니면 뭐 소 끌고 가가지고 뒤에 뭐 실고 가든지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 차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면 얘네까지 이렇게 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는 길에 이거 끌고 가는데 낑낑낑 가는 거야. 완벽하게 포장도 안 돼 있어. 그럼 중간에 쌀이 셀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야.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낑낑거려갖고 한복을 갖고 오면 그렇다 치자. 근데 한복이 이쪽에 와가지고 이걸 낑낑거리면 지금 집에 갖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동의 어려움이 바로 물물교환의 단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거리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그냥 속도전에서 많이 떨어져. 그래서 이제 뭘 하게 됐더라? 나라에서 화폐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3학년 때 이제 한국사 이런 거 좀 배우다 보면요. 뭐 화폐가 유통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간의 거래가 좀 더 원활해졌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들어보세요. 엽전 이런 말 들어봤죠? 네. 엽전 몇백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조선시대 후기에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사 하고 싶다. 자, 어쨌든. 그래서 돈은요. 교환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범위가 한정이 아니라 무한정돼 있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하는데 단 만약에 캐시라고 하는 지폐나 코인이라고 하는 동전은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니도 그렇고 그 다음에 클로싱은 그럼 왜 셀 수 없는 걸까? 여러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도 다 제각각이잖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대구에 북한 놈들이 폭탄을 터져가지고 빵 하고 했어. 다 죽고 없어졌는데 나 혼자 득 살아남은 거야. 죄송한데 약간 이기적인 말상. 살아남았어. 근데 우리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머리 덕지덕지 해가지고 얼굴 시커머이 돼가지고 내 옷도 완전 누더기가 돼버린 상황이야. 그럼 이 누더기 옷은 옷입니까? 아닙니까? 옷이죠. 그래도 일단 몸에 걸쳤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얘가 왜 셀 수 없는 거냐면 몸에 걸칠 수 있는 건 다 옷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원시인들 항상, 원시인들이야 항상 뭐예요? 뭐 가릴 거 가리는 거 제외하고는 항상 이렇게 막 털옷이나 뭐 이런 거 입고 댕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세월이 지나갖고 뭐 직물이나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니까 지금의 여러분들 옷 또는 나의 옷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자, 의류에 속하는 부분 집합들 뭐가 있습니까? 안경. 안경이 의류군요. 네? 자, 자켓, 바지, 그 다음에 뭐 점퍼 뭐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셀 수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단수 복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러기지, 짐. 일단 여러분들이 들고 댕기는 것 자체가 다 짐입니다. 맞죠? 예. 들고 댕기는 건 다 짐이잖아요. 예. 하지만 그 짐 안에 속해져 있는 물건들, 예를 들어 책, 필통, 가방, 아 가방이 된다. 저 뭐야? 아 가방도 포함되는구나. 짐, 필통, 가방, 아니 뭐 가방, 필통, 뭐 휴대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퍼니처.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거는 가구 퍼니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속하는 명사들, 의자, 책상, 테이블. 방금 얘기했잖아.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게 셀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설명할 때, 이거는 내가 한번 설명하고 다시는 설명 안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 개념 얘기할 때. 왜냐하면은 니네가 이제는 중학교 2학년 진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더 이 설명을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야. 앞으로 이제 학교 과정에서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명사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싶은데 뭐를 봐야 될까 할 것 좀 유튜브 보시거나 아니면 내 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릴 거야. 그거 보면 되는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 민선이 많이 들었고.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자, 가볼게요. 연습 문제 A. 다음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면은 동그라미, 셀 수 없는 명사이면 X를 쓰시오. 1번, 가방. 맞아요. 오. 맞죠. 2번, love. X. 3번, X. advice. X. 4번, 오. school. 5번, 오. tree. 6번, 오일. 기름은 셀 수 없습니다. 액체입니다. 네. 액체 덩어리 자체는 셀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액체가 컵 안에 들어가 있거나 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병 단위가 셀 수 있는 명사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clothing. 대표하면 셀 수 있어요. 대표하면 셀 수가 없죠. 왜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셀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 teacher. 있어요. 선생님은 셀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 다음, Spain. 첫 글자 대문자를 딱 보면 아시겠죠? 고유명사죠? 예. 나라 이름이죠? 스페인. 그래, 스페인이잖아. 예. X. 클럽. X. 나라 이름 안 돼요? 다시 보세요. 여기 나라 있지요. 오케이. 나라 있지요. 코레아. 자, 그 다음 클럽은요? X. 이거는 집합명사니까 셀 수 있죠? 네. 다음 넘어갑니다. 타이거. 오. 오. 피스. X. 평화는 셀 수 없지요. 네. 그다음 클래스. 오. salt. X. X입니다. 소금은 알갱이잖아요. 물질 명사. 그죠? 그다음 skirt. 치마. 오. 그다음 chair. 오. money. X. 그다음 team. 오. 오죠. 팀은 teams. 팀 둘 다 됩니다. notebook. 오. Karen.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사람 이름. 쨍 여기 나오잖아. X. 첫 글자 대문자는 딱 보는 순간 X라고 하셔야 돼요. 런던. 영국의 수도다. 영국의 수도. 뭐라 하는 거야, 너희? 아까 내가 서울 얘기할 때 서울 셀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런던도 뭐야? 셀 수 없는 거지. X지. 어머 이거 배경지식 모르면 큰일 난다. 자, 그 다음 샌드 모래. X. X. 러기지 짐. 오. X. 종족 대표하는 건 내가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장난감 토이. 오. 그 다음 카인드네스 친절. X. 페이퍼 종이. 오. 정신 차리세요. X예요. 어? 종이 뭘로 만드냐? 나무. 나무에 뭐?
나올 것 같아. 나무에 뽑혀져서 나오는 스웩으로 만들죠. 수액. 그럼 액체로 만들어진 거잖아. 아. 그래서 액수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구나. 자, 패밀리. 액. 오. 오죠. 아까 군집 집합 그랬으니까. 오지. Information. 오. 엑스. 미즈 스미스. 엑스. 왜 자꾸 오라고 그래? 엑스. 그 다음에 엑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자.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할 때 한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요. 가상의 물건이 하나 있다 칠게요. 근데 얘를 반으로 잘랐어요. 잘랐을 때 자르고 난 다음에도 잘 들어. 자르고 난 다음에도 그 성질 그대로 유지하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이거는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의 어떤 물건이 있다 치는데 반으로 잘랐어요. 근데 그 성질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얘는 셀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약간의 편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에어컨 반으로 잘랐어. 에어컨 역할 하나 나나? 못하죠. 못하지. 그럼 셀 수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셀 수 없죠. 잘랐을 때 성질 역할 가지지 않으면 내가 셀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 예. 자, 종이를 반으로 잘랐어. 종이가 아니가? 종이죠. 종이죠. 그럼 얘 셀 수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거죠. 네. 자, 책상을 반으로 잘랐어. 자, 책상 역할 하나 뭐 하나? 해요. 못 하. 아니, 세로로 자르면 책상 역할 합니까? 못 하. 모든 책상은 항상 기준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개의 다리가 있어야 되고 네. 위에 판이 있어야 되며 사람이 앉았을 때에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어, 사람이 앉았을 때 해야 되는 거. 아니, 돌리고 자시고 고치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고치기 네. 전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 자, 잔인한 거 가자. 내 반으로 잘랐다. 분리돼서 갑자기 내가 두 명 나옵니까? 아니죠. 안 나오죠. 그럼 나는 셀 수 있는 거가 없는 거가 사람은. 사람은 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펄스 피플 나오는 거잖아. 네. 알겠습니까? 어,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물을 반으로 잘랐다. 그까지 할게요. 안심하려고.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커피입니까? 커피즈입니까? 커피. 커피죠. 커피는 액체니까. 액체 그 자체는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바나나, 바나나즈. 바나나즈. 이거는 바나나즈가 맞습니다. 이유 말씀드릴게요. 뒤에 동사 누가 있는데 have가 있잖아. 아. 그럼 앞에가 복수명사를 써야 되는 게 맞죠. 3번은요. 미노. 왼쪽 민호, 오른쪽 민호. 오른쪽 민호죠. 사람 이름이니까 첫 글자 대문자 써야 되죠. 오른쪽 그 다음 4번. 슈가는 슈가입니까? 어슈가입니까? 슈가. 그렇죠. 물질명사니까. 알갱이라서. 그 다음 5번은 앞에 for라는 단어를 참고하세요. friend입니까? friends입니까? s 들어봐야 되죠. 그 다음 6번. 앞에 many가 있습니다. 그럼 flower입니까? flowers입니까? flowers. 네. 그 다음 7번. book입니까? 어북입니까? 어북. 어북이죠. 그 다음 8번. honest입니까? unhonest입니까? un. 정신차리라 이 사람들아. 정직이 눈에 보이나? 아니요. 뜻 모르면 적어놓으세요. 정직. 정직은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결과가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를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urniture, furnitures. 앞에 거. 앞에 거죠. furniture. 발음하세요. 이? 연습은 발음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달러야, 어달러야? 달러? 집에 오는 길에 나는 1달러를 주었대. 어, 달러는 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돈이라는 머니 자체는 어머니 이런 말 못 들어가는데 달러, 뭐 센트, 아니면 원 이런 말들은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자, 그 다음에 베트남 of 베트남. 베트남 나라 이름이다. 베트남. 베트남이죠. 마지막 12번 답이 뭡니까? 베트남. 이 단어 발음 어떻게 하노? 야들아, 이 단어 발음 Happy. 이 단어 발음 어떻게 하노? Happy. Happy지. Happy에다 뭐 넣는데 NESS 넣었잖아. 그럼 Happiness. 아, Happy. 이 사람들 파닉스가 내가 큰일 났네. 자, 그러면 기출 적중 문제. 다음 주 밑줄 친 부분이 역법상 것이 한 것이 몇 번입니까?
4번. 그렇죠. 하하하. 빠져야 됩니다. 테이크 어 브레이크.